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돼서 집에만 있기는 좀 그래서 독일의 새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러 시내로 나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오늘 뭘 할 계획이죠? 파티하러 바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가고 유명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 생일 파티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붙여있는 집에 못 가는 전학생이 다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일단 버스를 타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9시 반밖에 안 돼서 불꽃놀이가 제대로 있을 12시까지 여기 있다가 나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볼 거예요. 지금 캠퍼스에 있다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불꽃놀이가 잘 보인다고 해서 명당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목소리 출연, 이은희 씨. 최다 목소리 출연. 쿼터백, 쿼터백. 쿼터백 말 심하시네. 곧 쿼터백. 바뀌었다고 계속 종이 울리고 있고 뒤에선 계속 폭죽이 터지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서 터지니까 소리가 너무 크고 좀 무서워요. 진짜 무슨 폭탄 터지는 것처럼 총 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독일에서 독일스러운 새해를 맞게 돼서 너무 좋고 나이를 먹었는데 쿼터 100이 되신 언니들 같은 말이잖아요. 아니요.
달라요. 여튼 언니들하고 같이 새해를 맞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수빈이랑 같이 맞아서 너무 행복해요. 야! 지금 감성 충만. 아까 한국 새해에도 울 뻔했는데 지금 동상 감성이 차오르네. 아까 지언니 울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울 겁니다. 울지마. 안 울어. 너가 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책상 모서리에 발가락 찧었으면 울 수 있어. 뭔 모서리는? 모서리인가? 오키 오키. 안 울기로 하고 1년 또 잘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화약이 거의 다 끝나고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12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온 동네가 다 뿌예요. 안개 낀 것처럼. 원래 하늘에 아까 별도 보일 만큼 되게 날이 맑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화약 때문에 지금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보여요. 다 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자욱하고 무슨 아포칼립스 같아요. 와, 앞이 똑바로 잘 안 보여요. 카메라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아, 바닥에 저런 거 놓고 저거 터지면 이대로 집 가긴 아쉬워서 맥주를 하나 샀습니다. 맥주 맞겠지? 무슨 사이다인데 도수가 7.4도? 뭔가요? 저거 맛있더라. 레몬 테이스트. 삐 처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완전 맛있어요. 네. 이거를 마시면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갈 거예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직 다들 안 자는 거 같고 불이 다 켜있고 다들 크리스마스보다 새해를 더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하늘에 별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다가 지금 춥게 볼이 다 빨개져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고 인사를 또 먹고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다짐한 것들 다 잘 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바라는 일들 새해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새해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새해 다른 영상들도 또 아직 편집하지 못한 다른 영상들도 또 찾아뵙겠습니다.